시편 42편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오 하나님이시여 내 영혼이 주를 찾아 헤매입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겠습니까? 낮이면 낮마다 밤이면 밤마다 내 눈물이 양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내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지?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내 가슴이 찢어집니다. 나는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들어가곤 했습니다. 기뻐 소리를 지르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그 행복한 사람들과 어울리곤 했습니다. 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슬퍼하는가? 왜 그렇게 속상해하는가? 하나님께 희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마땅히 찬양해야 할 것이 아닌가? 내가 몹시 슬프지만 주를 기억하겠습니다. 요단강이 시작되는 땅에서 헤르몬 산에서 미사엘 산에서 내가 주를 기억할 것입니다. 주의 폭포수가 큰 소리를 내며 떨어지듯이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계속 나에게 찾아옵니다. 주의 파도와 물을 부수며 파괴하는 소리가 나를 둘러덮고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밤이면 내가 주를 노래하며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나의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께 외칩니다. 왜 나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왜 내가 슬피 울면서 돌아다녀야 합니까? 왜 원수들 때문에 괴로워해야 합니까? 내 원수들의 비웃는 말을 들으면 내 뼈가 부서지는 듯 괴롭습니다. 원수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지? 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슬퍼하는가? 왜 그렇게 속상해하는가? 하나님께 희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마땅히 찬양해야 할 것이 아닌가? 시편 43편 오 하나님 나의 결백함을 변호해 주소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향해 내 사정을 변호해 주소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로부터 나를 건져 주소서. 주는 나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내가 울면서 다녀야 한단 말입니까? 왜 내가 원수들의 박해를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주소서. 그것들로 나를 인도해 주소서. 그것들이 나를 주의 거룩한 산과 주님께서 사시는 곳으로 인도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내 기쁨이며 즐거움이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오,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슬퍼하는가? 왜 그렇게 속상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내가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 시편 44편 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때에 주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주의 손으로 문나라를 몰아내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주는 다른 민족들을 깨뜨려 부수시고 우리 조상들은 더욱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그들이 가진 칼 때문이 아니었으며 승리하게 된 것도 그들의 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오른손과 팔과 주의 얼굴빛 때문에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는 주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주님 덕분에 우리가 적들을 물리쳤으며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의 적군들을 짓밟았습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활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칼이 나에게 승리를 주지 않습니다. 오직 주만이 우리의 적군들을 이기게 하시며 주만이 우리 원수들을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온종일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더 이상 우리 군사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원수들에게 쫓기게 하시니 원수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히는 양처럼 내버려 두시고 여러 나라 가운데 우리를 흩어놓으셨습니다. 주는 주의 백성을 헐값에 파셨습니다. 아무런 이익도 없이 내다 파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웃 나라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깔보고 비웃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른 나라들의 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향해 고개를 젓습니다. 내가 온종일 부끄러움을 당하고 삽니다.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비웃고 업신여기며 내게 복수하려는 원수들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지만 우리는 주를 잊지 않았으며 주의 언약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께로부터 돌아서지 않았으며 주의 길에서부터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부수시고 들깨들의 사냥감이 되게 하셨으며 깜깜한 어두움으로 우리를 덮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었다거나 다른 신들에게 우리의 손을 들어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사람 마음속의 비밀들을 모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죽을 지경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잡아먹을 양처럼 생각합니다. 오 주여, 일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숨기십니까? 왜 우리의 비참함과 괴로움을 잊으십니까? 우리가 진흙 속에 처박혀졌으며 우리의 몸이 흙 속에 던져졌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